우리 도키리가 이렇게 천재라고 그러면서 이뻐도 이쁘다 이리 보아도 이쁘고 저리 보아도 이쁘니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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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여기만 하면 다 배운 거야 이제 알겠죠? 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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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커지는 거죠? 알겠어요? 시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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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을 잘 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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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 시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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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 잘했어 의적진 심한 남자가 출장을 가라고 하면 아내를 못 믿어서 출장을 못 간대. 응? 왜 못 믿어? 의적진이 심해서 뭔 일 할까봐. 응? 그래가지고 야 너 그러지 말고 야, 이런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여자의 거시기 털을 세워놓는 거야. 몇 개인지 세워놓는 거야. 세봤더니 497개야. 너 내가 세보니까 마음 응? 497개도 말이야. 한 개만 가지고 넌 뒤질 거야. 그리고 사과사에 출장을 떠났어. 아내는 숙제가 있잖아. 한 개라도 빠지면 내가 착살난다 싶으니까 밤에 잠도 못 자. 3박 3일 동안 구석탱이 쭈그리고 앉아갖고 숫자를 세는데
시간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맞추는 아저씨가 하나 계셔. 나중에 여행할 때 나한테 말해. 내가 알려줄게. 아니 지금 꼭 가서 한 번씩 방문을 해볼 필요는 있어. 가보면은 언덕이야, 언덕. 언덕에 당나귀를 키는데, 키워, 당나귀를. 근데 당나귀를 붙들고 풀을 뜯어보고 있을 때 이 아저씨는 그냥 누워서 하늘 바라보고 휘파람만 부르고 있는 거야. 어? 그런데 지나가는 나가려고 아저씨 지금 몇 시에요? 그러면은 당나귀에 불안을 딱 당나귀에 불안을 탁 끌어올리고 지금 10시인데요? 딱 이래. 시기를 못 지켜 10시야. 기가 막히지 않아? 그래서 아 진짜 이 아저씨 좀 속하고 뭐 상관관계가 있나? 한참 사진 찍고 돌다가 또 한 번 보는 거야. 아저씨 지금은 몇 시예요? 그리고 또 다시 당나귀에 불안을 누워갖고 그러면서 지금 11시 반인데요? 야 11시 반 대단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데 구경 다 하고 관광한 다음에 하산길에 또 한 번 들여서 물어봤어. 아저씨 지금은 몇 시예요? 물어보니까 또 불안을 낳겠더라. 지금은 오후 4시 반이에요. 시계로부터 딱 맞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아니 그 불안을 올리면 알아요? 그랬더니 아니 불안을 올려야 마을에 있는 시계가 보이죠. 마을에 있는 시계 누워가지고 푸드넛 먹는 감각이 몇 시예요? 그러면 안 보이잖아. 어, 이거 이 쳐져 있는 불안을 이렇게 들면 보여. 거썼던 잘 들어. 알았어? 왜 잘 들어야 돼? 지금 다 배웠어? 자, 그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죠? 재밌으니까 쉽게 배워지지? 여러분 선생님의 시험에 시험이다. 할렐루야! 링카나! 봐봐, 인생은 이렇게 즐겁게 살아야 돼. 안 그래요? 사실 노래교실 나올 때는 많이 오늘도 나도 너무 잘했다. 비 오면 나도 이제 비 오면 또 가야 돼. 눈이 오면 또 흐는 오면 또 가야 돼. 또 날씨가 화창하잖아. 그러면 화창한데 놀러 가야 되는데 거기 내가 놀러 가야 돼. 차도 못 버티고 나간 건 나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노래교실처럼 가성비 좋은 배우 어딨어? 가성비가 좋은데 또 이렇게 즐겁게 잘하는 강사가 어딨냐? 그치? 그러면 이 나라는 필수적으로 그리고 뭐 긴장을 하고 옛날에 피해서는 김치도 안 못 담는 사람들이 무슨 김치 그래 안 그래 거기 잘 모르고 다닐 줄 알았던 사람이 꼭 이날로 내가 이 사람이 기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걸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이겨주고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 피해서 뭐라고 다 계산이 나와요. 그렇게 머리를 써야 치매가 어? 그리고 선생님 여기 나가면 어려운 거다 이렇게 하죠? 다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쭉 떠요. 좁게 어려운 거를 쉽게 배워가지고 남들 앞에서 뽑는 게 가르쳐주잖아. 어? 남들 거우스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막 쭉까지 죽면서 응? 샥! 이거, 이거 들어오려냐 이거 쉽게 다 보이지. 이것만 생각나고 들어오는게 불안만 생각나. 언제부터 그 불안 걱정이 있어? 강남이 불안을 왜 걱정해? 그냥 예사고 그냥. 나도 나이가 적게 들긴 들었어. 옛날에 불안이란 말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아니, 옛날에 그 이북말로, 이북말로 정국나무 알지? 정국나무 두 글자로 하는 게 불안이에요. 얘네들은 정국나무 이러지 않는데 불안. 그거 이렇게 보면은 축구나무 있잖아. 그거는 축구 알죠? 씨발. 씨발이라고 그래. 한 번도 알아? 긴 불안. 응? 샹들이 알지? 샹들이. 떼발. 떼발이로 있다. 그리고 길가다 가로수에 있는 불들 있잖아. 왕불알. 아니 그게 북한 말이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어디서 처음 배워가지고 들어가지고 이제 써먹어봐야 되잖아. 그래야 빨리 늘어요. 우리 가서 누구한테 써먹었어? 남편한테. 평방 이 전국담화가 북한 말로 뭔 줄 알아? 쳐다봐요. 불안. 그랬더니 반응이 없어. 그냥 거기서 그만 말았어야 되는데 현관 들어오면 또 하나 그런 거 쳐다봐요. 긴 불안. 막 여기저기 막 응? 이 샹들이 애들 뭔 줄 알아? 뜨라. 너는 어째서 그딴 소리 있나?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내 또 직업도 안 하면 안 되잖아. 하긴 하되 남편 앞에서만 입을 닫았어. 자기만 손에 쥐고 못 들어서. 그죠? 요즘 이야기하면, 야, 재밌다고! 와, 이렇게 해. 야, 그거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더 이렇게 잘하잖아. 그래, 그래. 그런 사람을 만났으니까 놓치지 말도록 하세요. 아셨죠? 강사님 불러오는 철이지 불러파해 가셨어?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